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의 통숲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 약속의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땅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명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도 수많은 지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각각 분배받은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소중한 땅의 이름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가 실로에 세운 회막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년간 31개의 성을 빼앗으며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언약궤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실로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가 머물고 있던 실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입니다. 그 실로에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각 지파 족장들이 함께 모여 회막을 세우고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 분배를 실행합니다.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 지역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여들기 편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회막을 세워 제사 장소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일곱 지파에게 분배할 때 여호수아는 첫째, 일곱 지파에서 세 사람씩 각각 선정하게 합니다. 둘째,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두루다니며 땅의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셋째,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모든 땅의 분배를 제비뽑기를 통해 실행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의 공정함을 강조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가나안 땅 분배 때 현실이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들만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일부를 받습니다. 이는 첫째, 시므온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둘째, 시므온 지파는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 바알부올 사건의 주축이 된 일로 인해 연병으로 많은 수가 죽었기에 다른 지파에 비해 숫자가 적었습니다. 셋째, 유다 지파가 지파 인원에 비해 분배받은 땅이 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모세가 바라만 본 그 땅의 일부를 여호수아가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는 가장 늦게 기업을 분배받음으로써 모범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76일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멧으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 열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수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노와 맙시네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술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술롯과 수넴 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빕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수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벳과 루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놋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빔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분해부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